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소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소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언약 25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내 인생의 절대 배경이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이사도 바울이 기쁨에서 신인 이 빌립보서에서 갑자기 이 뭡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한다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행학자들이라고 행악, 원수로 행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이 음식에 어떠한 정결의 법을 적용해서 음식을 구별해서 먹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잘못된 교리를 퍼뜨렸고 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자기 자신들도 갖고 또 연약한 성도들에게. 전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들도 구원을 못 받고, 또 연약한 성도들조차도 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또 성장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볼때이 사도거리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이 십자가 복음만 누리고 이제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율법주의자와 같은 그러한 이단 또 잘못된 종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정확한 복음을 답을 이제 현장에서 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대지가 천국 시민권자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자로서 이제 당당한 그런 영적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로마 시민권과 비교가 되겠냐는 거죠. 당시에 로마가 배경이고 황제가 배경이지만 우리는 천국과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천국 시민에 걸맞는 삶을 살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하고 이 땅에서 천국의 배경, 보호자의 배경으로 잠시 잠깐 살다 가는 나그네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보호자의 배경을 가지고 영원권, 전도와 성교에 귀하게 쓰임 받고, 그래서 특별히 삶 운동과 삼일조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25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언약 25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언약 24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40주야 비를 내리시면서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제 심판 후에 물이 다 빠지고 방주는 비옥한 지역인 아라랏 산 그곳에 머물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에서 내리라고 하자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서 내려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 중에서 제물을 취해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향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창세기 1장 27, 28절의 언약과 축복을 다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1절에 보니까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그리고 모든 짐승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는 온전히 예배 중심의 삶을 산 것입니다. 방주에 타기 전에도, 방주 안에서도, 또 방주에서 내려서도 늘 예배를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삶에 늘 우선 순위에 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 새벽에 나온 성도 여러분,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현장 예배를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또 주시는 언약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에덴의 언약과 축복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현장을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새 언약을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만 받고 내가 이것을 올바로 붙잡고 누리기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속입니까? 자꾸 예배를 못 드리게. 특히 온전한 예배, 현장 예배를 놓치도록 자꾸만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웬만한 거다 풀렸는데, 코로나 여파에서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이 사단이 속이고,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여기는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힘들어서 예배 못 나가겠다고. 아,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죠. 아니 내가 힘들면 더 예배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힘들어서 못 갔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완전히 속이는 거예요. 힘들면 더 예배 나가야죠. 그렇죠? 힘드니까 예배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더 예배 자리로 나와서 정말 영적인 힘을 먼저 얻으시기 바랍니다. 힘드니까 나오는 거죠. 힘어들, 힘어들려고 살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13절에 보면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말씀을 볼때 "야, 이게 무지개가 무슨 그런 참 어, 심오한 의미가 있냐?"라는 것이 아니고, <laughs> 무지개는 징표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언약 24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안에만 있으면 될줄 믿습니다. 그럼 그 나한테 주신 언약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예 배를 드리고 말씀 받을 때는 아멘하지만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또 이게 우리 체질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받은 언약을 계속해서 나에게 각인시키는 이 뿌리 체질화 될수 있도록 이제는 계속해서 24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강단 말씀을 나 혼자만의 시간에 또 다시 듣기도 하시고 또 이것을 다시 묵상도 하시고 우리 강단 말씀 속에서 작은 실천상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한번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24해야 될 가장 중요한 언약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장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겠다는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마귀 권세 깨뜨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십자가의 언약,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 자신이 오직 그리스도를 가장 행복하게 누리고 증가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면서.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사운동의 증인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절대 가능 25입니다. 40일간의 물 심판으로 지면의 모든 생물이 다 죽게 됐습니다. 이 삶의 터전은 다 폐허가 됐고 아무런 삶의 기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가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서 내리는데 이제 어떻습니까? 많은 짐승들을 이제 종류별로 다 풀어줘야 되죠. 그런데 그 중에는 뭐 무슨 강아지, 고양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막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laughs> 막 곰도 있고 이 어마어마한 맹수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면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네. 거기서 정착하는 것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요. 이러한 맹수들을 어떻게 이 노아 가족들이 숫자적으로 감당이 됩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해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노아와 가족들이 이 땅에 정착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절대 가능의 응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래 우리 계신 원단. 우리 언약이 뭡니까? 바로 원단을 통해서 아모스 구장 12절.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올해 3인일조 운동과 3운동이라는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이 언약의 구체적인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은 52주 강단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고 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운동, 3인일조또 사명, 복음의 열정 계속해서 선포가 되는데 지금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나는 못할 것 같아. 우리 집은 어려워. 우리 지역은 힘들어. 그렇게 만약에 보셨다면 어떤 면에서는 잘 보신 거예요. 잘 보신 겁니다. 절대로 내가 내 힘으로 절대 못 하죠. 잘 보신 거예요. 내 힘으로 절대 전도 못 합니다. 내 힘으로 절대 직분 감당 못 합니다. 내 힘으로 절대 헌신 못 해요.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나는 안 돼요. 우리 가정 안 되고, 우리 지역이 안 된다니까, 연약해서. 그런데 뭡니까? 내가, 우리가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되니까 언약 붙잡는 거죠.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안 되는 존재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이 나물질 성공 중심입니다. 우리는 세상 중심 나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 아버지의 말씀 언약 붙잡을 때 절대 가능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약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 은이 말씀이 성취되는 25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가 붙잡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이제 내 능력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올해 본부 원단 말씀, 바로 응답 25입니다. 언약 잡을 때 응답 25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능력 수준 초월해서, 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 전교회적으로 어, 3인 1조 캠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하고 있죠. 그런데 어, 저도 제가 사역하는또이 지교회당 현장에서 이 캠프를 또 하고 있는데, 참 저는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참, 이게 과연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이냐? 예, 네. 지금 뭐 계속 캠프 하면서... 저희 성도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이분 몇년 만에 왔대. 몇년 만에, 몇년 만에 얼굴 본대요. 이런 분들이 하나둘씩 오는 거 있죠. 주일 예배로. 얼마나 감사하죠. 이것은 바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뭐, 그렇죠? 이게 어떻게 뭐 잡아 끈다고 오겠습니까? 성령의 역사, 말씀의 성취죠.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언약 잡고 어, 이 정말 가서 또 말씀 주고 또 그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거죠. 이제 우리 예언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교회 중심, 강단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방향을 맞춰서 이 3일조 캠프에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되어지는 형통의 길입니다. 이 축복이라는 것이, 응답이라는 것이, 내가 막 발버둥 쳐서 막어지로막 막 그런 것이 있고, 내가 별거 안 했는데 막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방향 맞출 때, 방향 맞출 때, 그래서 하나님과 방향만 맞추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강당과 24 소통함으로. 말씀 성취 응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3의 일주 운동에 주역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율하심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언약에 근거한 변치 않는 사람 이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고 주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극유하심과 사랑. 우리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에스더서 말씀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더가 어릴 적부터 이 영적 준비, 이 언약의 준비를 잘해서 하나님의 때에 왕 앞에 담대히 나가서 이제 자기 민족을 이제 살리 살리는데 쓰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언젠가는 그것이 바로가 될 수도 있고 좀 나중이 될 수도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이때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그릇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예배와 훈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고 영적 상태를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관리도 잘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영육간의 준비를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때 언약이 성취되는 중요한 시간표에 이제 지역보고마 237보고마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절대제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